강현아, 근데 그거 해왔어? 뭐? 그 PR 영상 네가 준비하기로 했잖아. 아, 그 PR 그거? 다방 뭐하냐? 다방 뭐하지? 안녕하세요, 다방입니다. 다방의 음악은 거울인 것 같아요. 거울을 볼 때 겉모습을 드디어 확인하고, 아, 내가 이랬었지, 뭐가 묻었네, 이렇게 확인하듯이 무엇보다 투명하게 내면을 볼 수 있는, 가상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각각 둘 다 곡을 쓰거든요. 그래서 서로의 삶에 좀 집중하고 내면에 집중하는, 그리고 끝없이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아티스트.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적어도 두 명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함께 하자. 아무래도 모든 뮤지션의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현실 걱정 없이 음악을 하는 게 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음악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.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 봐. 원래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남들한테 대접하는 거 되게 좋아해.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잖아. 카메라를 들고 있네? 응, 이 순간을 남기려고. 마치 다방의 음악처럼. 그럼 다방이 뮤즈온 20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래?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.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. 맞아, 우리 진짜 이번에 칼을 갈고 준비했거든? 그러니까 꼭 투표 부탁할게. 온몸이 성감대라는 조명이 있는데요, 어디에든 손을 갖다 대도 조명이 들어오거든요. 저희 음악도 여러분들의 귀에 다가갔을 때 빛이 났으면 좋겠다. 세시봉 열풍이다 이러면서 통기타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. 나도 취미생활로 기타 한번 쳐볼까 해서 샀던 통기타가,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게 되고, 그게 완전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샀던 값싼 기타인. 저는 부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있어야 또 1순위인 음악을 또 가능하게 하니까. 음악 소품으로 말하자면 약간 밴딩 슬랙스, 이런 홈쇼핑에서 파는 바지들 있잖아요. 편한데 맵신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듣기도 편하지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. 거기도 막 이태리제라고 하잖아요. 그런 느낌에. 네. 하고 싶은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,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.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 온다, 이런 명언 있잖아요.